안녕하세요. 초록 수민입니다. 지금 너무 행복해서 잠이 안 오고 계속 영상만 찍습니다. 이게 지금 또 제가 했는데, 원래는 저렇게 이렇게 꽃다발처럼 하고 싶은데, 제가 초보다 보니까 제 마음처럼 이게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이렇게 뒤쪽은 이렇게 됐고, 이거 지금 이걸로 고정을 시켜놨어요. 자꾸 이렇게 쓰러져서요. 그렇게 하니까 이것도 너무 이쁘죠? 하여튼 제 눈에는 또 이렇게 하는 게 요즘 너무 이쁘고 푹 빠졌어요. 원래는 제가 이렇게 심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런 화분에 하나씩, 이런 화분이 있으면 약간 하나씩 심고, 이것도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렇게 또 좋은 거 심는다고 이게 선물 받은 이 화분인데요. 이렇게 심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작은 이런 화분이라도 이렇게 심는 게 멋있는 거예요. 약간 토동이 사장님이 이렇게 목대 있는 거 이렇게 잘 심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거에서 그렇게 나도 멋있게 심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지금 미안해. 이게 지금 적심한 거라서 어머! 어머! 뿌리가 났네요. 홍상 생술인데요. 요거 얼마 전에 그 위에 된강해서 여기다 그냥 올려놓은 건데요. 이렇게 뿌리가 쬐끔 났어요. 이게 뿌리가 흔들리지 않을수록 뿌리가 빨리 난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고정을 해놨는데요. 다시 제가 이렇게 합식을 멋진 애를 심어주려고요. 이걸로 이렇게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다른 화분에 그냥 얹어놨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선물 받은 화분인데요. 그때 조이의 하투님이 이렇게 선물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초보 때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를 댕강 이렇게 올려놨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식하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제가 빨간 화분보다 초록색이나 파란색 화분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빨간 화분을 이렇게 안 써봤는데요. 이게 빨간 화분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다육이가 물이 안 들면 초록색이잖아요. 이게 초록색이랑 이렇게 붉은색이랑 이렇게 만나니까 이게 또 너무 예쁜 거예요. 빨간색 화분이. 제가 또이 매력에 또 빠졌습니다. 그럼 여기 흙을 좀 털어내고요. 여기 지금 목대 있는 아이 3개가 있어요. 또 김포 어머님이 이제 나눔해 주신 건데, 요거를 여기다가 멋지게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심고 싶어요. 이렇게 목대가 좀 보이고, 이렇게 땡그랗게. 근데 이렇게 심고 싶은데요. 막상 심으면, 이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안 심기더라고요. 이렇게 심고 싶은데요. 심다 보면 이상하게 심어져요. 얘도 처음에, 얘요. 처음에 이런 모양이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할 때는 되게 멋졌는데, 심다 보니까 얘네가, 원래 키가 똑같이 제가 심으려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동그랗게. 근데 심다 보니까 얘가 막 내려가고 얘는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저의 마음같이 이렇게 심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뭐, 이렇게 심어진다고 해도, 잘 모아서 어떻게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심으니까 또 예쁘죠. 두 개만 심어도 예쁠 건데 세 개는 저의 욕심인가요?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고민되네요. 이걸 지금 두 개만 심을까? 세 개를 이렇게 심고 싶은데, 아유, 이렇게 잘안 됩니다. 이렇게 심으니까 너무 예쁘고요. 행복하네요. 제가 지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다가 벌써 2시 반이 되었습니다. 김포 어머님이 이게 주신 다육이 이렇게 또 예쁜 화분에 이렇게 심어봤고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제 보내주신 다육이로 예쁘게 이제 분갈이 하면서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어머님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행복하시고 시청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 받으세요.